재밌잖아요. 막 소리. This makes no sense. Like this makes no sense. Pop you lar. 엘코리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프니 영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줬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Thanks, guys. 시작해보겠습니다. Okay, first question. 나의 라이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좀 많은 편입니다. 일단 truth, beauty, freedom, love. RuPaul's Drag Race 보는 분들이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charisma, uniqueness, nerve, talent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봄이 다가왔기 때문에 art, freedom, love, balance입니다. 뾰로롱 소리 해주세요. 뾰로롱. Can you tell us about your music taste these days? 일단 아침은 무조건 white noise,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노래를 들으면 스트럭처를 듣게 돼서 내가 못 쉬어서 아예 쉬려면 아침은 파도 소리로 시작하고요. 요즘에 진짜 많이 들었던 앨범은 Hozier의 Wasteland Baby. 그 앨범 중에 Movement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Hozier랑 Medusa라는 Tell It To My Heart라는 곡도 굉장히 뭔가 아침에 막 힘 넘치려면 막 유산소 할 때 듣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와서 제가 이제 벌 모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뭐 서태지 컴백홈, H.O.T. We Are The Future, One Time, like 박정현 선배님, Solid Deuce 다 있거든요. Old School K-pop, so good. 지금 K-pop 듣고 있는 팬들 너무너무 recommend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25, 21에서 막 신화 선배님들의 해결사 나오는데 so good! 거기에 나오는 현악기들! I N V U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완성도 있고 멋있는 앨범을 들고 나와서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짜르르! 유리 짤터뷰에서 밝혀진 유리의 인물 태그 비밀. 유나에 이어 티파니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 왜 아무도 이해 못했죠? 저의 그 나의 이런 감성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지 전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는 알리고 싶었어요. 해외 팬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팬분들께 뭘 알리고 싶냐? 나는 태연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여자 누구지? 하고 둘렀어. 서연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서연도 예쁜데? 망! 서연도 팔로우, 태연도 팔로우. 재밌잖아요? 박수 입체해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망! 소리. This makes no sense. Like, this makes no sense. But I love you. And we love you. 저희 멤버들이 이제 AB형 두 명, O형 두 명, A형 두 명, B형 두 명이거든요. No, 나 AB형 존중하고 사랑하거든요. But I still love you. But anyways. B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유나는 착하게 말한 편이다. 그래도 사랑해, 유리야. 요즘 소시 단톡방 주제는 무엇인가요? 태연이의 생일이어서 축제 분위기였고 우리의 뭔가 제일 화제 주제는 퀴즈를 서로에게 많이 보내요. 내가 무슨 컬러냐, 어떤 꽃이냐, 어떤 동물이냐. 나 고슴도치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안에 고슴도치가 3명이에요. 나는 색깔은 갑자기 파랑색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혼자 a little depressing 한 캐릭터였는데 다행히 써니가 저랑 같은 컬러였어요. 항상 서로를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여전히 이건 똑같구나, 아 이건 바뀌었구나, 와우 너 이런 사람이구나, 나 그래도 사랑해 유리야. 말이 제일 많은 멤버. 아, 좀 불리해요, 저는. 어쩌다 보니 제가 약간 Happy Monday 소시! 저번 주 회의는 이랬고 이랬고 오늘 팔로우업 이거 해야 돼. 그걸 제가 월요일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매달 담당 바뀌자고 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제가 말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말이 제일 적은 멤버? 소연. 등장하고 싶을 때 등장하고 안 등장하고 싶을 땐 안 등장해요. 소연아, 우리 그 벨소리 그거 꺼놓지 마. 우리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않아? 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나만의 리추얼이 있다면? 오케이, morning ritual 무조건 meditate, coffee, journal. 그리고 공연 전 또는 대본 외우기 전 요즘에 오렌지 오일에 굉장히 반했거든요. 뭔가 영감을 불어넣고 energize, revitalize 하는 거에 집중에 도움이 돼서 항상 이렇게 톡톡 뿌리고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빠진 향수나 향이 있나요? Yes.
어, 너무 있죠. Atelier Cologne Bohemian Orange Blossom입니다. 저는 오렌지 향을 너무너무 찾고 있었고 좋아하고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봄을 불어다 주는 향이기 때문에 완전 강추입니다. If black and red is for Roxy, what color is it for Rachel? Why? 레이첼은 그 Y2K 앞두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Me! I love me! 라는 그런 약간 좀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컬러보다는 레이첼의 컬러는 당당함입니다. 선배님들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있어서 저는 컷하면 약간 저희 색깔 맞추면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이게 레이첼 컬러야. 뮤지컬 위키드 글린다 역할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글린다 해볼 생각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락시 황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백만 번 얘기했지만 제 K-뮤지컬 드림 롤 1번 락시, 2번 루시, 3번 글린다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라라 라라 You'll b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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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진지하게 불러볼게요. I've heard it said that people come into our lives for a reason bringing something we must learn and we are led to those who help us most to grow if we let them and we help them in return 너로 인하여 달라졌어 내가 하면 눈물 버튼 안 우는 사람이 어딨어. 얼마 전에도 보다 울었어요. 정말 마스크에 콧물이 차서 빨리 나가야 됐어요. 근데 솔직히 다 그렇죠? Pop, you, lar.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시카고 함께한 최재림 선배님의 하드스턴을 봤는데 에우레디케, 유레디스 역할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디션이 다가온다면 call me.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티파니 언니 항상 반짝이게 만드는 내면의 원천이 궁금해요. 언니는 제 인생 평생의 뮤즈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power human 열심히 노력하고 mind, body, soul 밸런스 찾기 영원한 건 없다. 좋은 일이 생겨도 calm, chill 나쁜 일이 생겨도 calm, chill, peace, rock and roll, love, kindness. 아, 저 그냥 자연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극장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다 앞에도 갔고 산 쪽으로도 가보고 막 그래서 뭔가 네이처에 가 있으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와, 이 나무들이 자라려면 이만큼이 걸렸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빨리 성장하길 바라지? 나도 나무다 이래서 화분도 생겼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이사님이 백설공주라는 화분을 갖다 주셨어요. 제 생일 선물로 이제 파니는 백설공주랑 통과하네 이러시면서 갖다 주셨거든요. 여기 계실걸요? 이사님 땡큐. 근데 그 화분을 지금 거의 1년째 키우고 있는데 물을 주면서 온도도 맞춰주고 햇빛도 이렇게 해주면서 아, 내 자신한테도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staying closer to nature. Any plans for the 15th SNSD anniversary? 나 컨펌 받아야 되는데 계획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계획 있습니다. 모르겠다 얘들아 미안해. 엘루 코리아를 먼저 만났네. 오늘 엘루 코리아와 아텔리에 콜론과 함께하는 화보 현장 그리고 Ask Me Anything.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더 하고 싶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코너 초대해 주시면 즐거운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Bye. 티파니 손민수 하고 싶어요. 영광입니다. 요즘에 티파니랑 손민수라는 단어가 계속 붙는데 전 손민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좋은 거였더라고요. 티파니 손민수 영광 검색어.